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찍다가 이제 찍거든요. 아, 박람회가 끝났죠? 끝났고 이제 집에 아, 집이 아니지 매장에 와서 다 정리 이제 좀 하고 대충 이제 할거 조금 마무리 되니까 짬이 조금 나서 이렇게 올리고요. 이번 박람회는 뭐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네, 나쁘지는 않았어요, 저는. 사람은 근데 확실히 적은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좀, 예, 네, 기존 박람회 한 50%? 딱한반 정도 온것 같아요. 진짜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텀이 좀 짧았던 게좀 아쉬운 것 같고요. 와, 여기 또 애기 한 마리가 탈출해가지고 큰일 났네요, 지금. 식겁했습니다. 암컷은 여기 있는데, 수컷 이 친구가 탈출을 했어요. 우리 가시거북들은 바나나 먹고 있었고. 요번 박람회 제가 제일 큰 수확 우리 땅땅이 알다브라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제가 지킨 원칙이 조금 있는데 이 번금액의 한 30%에서 20%는 꼭 매장에 투자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려온 애가 우리 땅땅이 알다브라입니다. 한 2년생이고요. 너무 예쁘죠. 이 친구가 진짜 뻥안 치고 나중에 이 사육장 꽉 차게 큽니다. 이 방사형도 제 T5 여기 등 UVB 등이 남아서 이렇게 설치해서 만들었고 여기 이제 쪼꼬미 레오파드 직업이랑 되게 잘 살고 있어요. 꽁냥꽁냥. 여기는 레오파드 직업 성체 있죠. 우리 한쌍 오더리 거순입니다. 진짜 이쁘지 않나요? 제가 아 진짜 안 데려올라 했어요. 진짜 너무 비싸잖아요. 솔직히 이 알다브라가 가격대가. 아 근데 이 너무 이 까만 눈동자에 제가 이 친구가 자기 데려가달라고 떼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하진 사는 비콘사장한테 입양을 했고요. 아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알다브라. 이리 와봐. 미안해. 밥잘 먹고 적응 다 했잖아 이제. 그 땡크예요. 진짜 엄청 빨라요. 조만한 게 덩치도 아 이뻐 죽겠네. 아직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사선에서 키우고 있고요. 박람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레게로는 평균 제일 최고로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박람회를 나갔을 때 판매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대략적인 그 금액 자체는 비슷했는데 이 비중 있잖아요. 비율 레게로는 최대치예요. 이번에 그냥 다 레게만 팔아서 거의 수익을 올렸고요. 그 수익은 또 공개하기 좀 애매하니까요. 근데 알다브라 생각하시면 약간 감 오실 거예요. 제가 한 390짜리였으니까. 그쵸? 얘네 20, 30% 정도만 딱 쓰고 왔거든요, 제가. 아니, 좀 무리는 좀 했죠? 얘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떡해요, 제가 또. 매장 오신 분들, 또. 볼게 있어야 또 여기 놀러 오실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여기 비어디 새끼들이 지금 20마리 넘게 나와 있어요, 얘네 새끼들이. 어떡하지, 얘네, 진짜? 박람회에서 싸게 팔면 또 나갈 것 같아가지고 좀 키우다가 아니면 뭐 도매로 보내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매장에는 뭐 릴리들도 많이 있고 아 타란툴라도 데려왔습니다. 제가 타란툴라도 데리고 왔어요. 말레이시안 블루 한 쌍이랑 이렇게 큰데요. 제가 그 레게에선 파란색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파란색에 제가 좀 뭐랄까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더라? 그 여하튼 뭐 파란 색깔인데 이 친구도 주셨어요. 404 스파이더님. 예, 아, 좋으시더라고 사람. 굿. 굿이고 뭐 릴리는 계속 10만원에 잘 분양하고 있고 똑같아요 매장은. 뭐 리키 확실히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확실히 레게랑 리키 이두 가지가 엄청 인기 많았고 크레는 진짜 제 가슴 아프지만 차콜 말고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 슈달까지. 슈달 어딨지? 그 친구 스컷이 돼서 제가 분양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그 친구 스컷이 됐는데 이 색감이 진짜 시꺼먼가지고 이쁘거든요. 이 친구가 스컷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데려가실 분 있으면 한번 문의해 주시던가 방문 주시면 제가 싸게 보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슈달은 지금 굉장히 가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골들도 뭐 여러 남아 있고요. 얘네들
애들도 뭐 분양 안 가면 제가 키우면 돼서 상관은 없는데 일단 비어디들은 분양이 가야 돼요. 비어디들은 진짜 지금 여기도 꽉 차가지고 큰일 나가지고. 근데 안 이쁜 애들이 아닌데. 아 그리고 우리 루이르 씨와 있습니다. 예, 저기 또 지지고 있네요 하루 종일.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원래 이런 등 다는 건데 여기 왜냐면 여기 온도 자체는 비어디 살기 너무 좋은 온도니까. 일단 이렇게 키우는데 또 언제 얘네들끼리 또 싸움 날지 몰라서 얘네들 부절이 잘 나요 합사하면 아시죠? 그게 좀 무섭거든요. 근데 퀄리티는 대박입니다. 이쪽이 살짝 다크레드 같은 애들이 많이 나왔고 얘네들이 좀 늦게 나온 애들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 빨리 나온 애들 이 박람회사 두 마리는 나갔어요.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 방문 입양하시면 진짜 싸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얘네 퀄리티가 안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이쁜 애들이에요. 아, 좀 안타깝지만 여하튼 제가 공간이 없다 보니까 비어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레게는 뭐 분양 간 애들도 있고 고택으로 오늘 또 보냈네요. 분양 했던 애들 분양 저거 한 애들 이쁜 애들 많아요. 이런 블루만다리 이쁜 애들도 있고 사이퍼워피 한 쌍. 이3% 확률 두번 뚫은 애들. 얘네들 뭐 어떻게 되냐 봐야 될것 같아요. 살피고 뭐 여기 저렴한 애들 가격대 박람회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오시면 입양도 편하실 거예요. 여기 불나 30. 이 친구 불나 50입니다. 이 친구. 얘 친구 불나 숫 30. 불나 한 달에 40. 여러분 제가 단가가 낮은 게 아니에요. 저이 정도로 많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안 빼면 저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한80 하는 거예요. 사이즈도 좋고. 올라온 다리 이런 타입이 이제 좀 크면 만다리 맛이 잘 올라와요. 50, 더블랄 레인 20. 스노블리자도 이쁘죠? 자 보자. 네, 이뻐요. 지금 하얀 색깔 한 마리 나왔어요. 지금 다 많이 나왔고. 10. 이런 애들 임페 10이에요. 그리고 멜람워피 20. 조금 이쁜 타입의 만다린. 루이 안 더워? 더운데 왜 이러고 자? 덥잖아. 더운데 꼭 이렇게 뜨거운데 잘라 그래요 이 친구들이. 고기 먹을까? 여러분 잠시 전에 고기 좀 줄게요. 알았어 알았어. 아빠 고기 어디다 놨지? 얘네들 치카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뭐지? 그 수저껌 있잖아요, 강아지들. 어머니 옷으로 좀 이따 데려가기로 하셨는데, 너무 오랜만에 제가 쇼 끝났다고 주말에 못 놀아서 데려왔거든요. 이렇게 반띵해서 줍니다. 자, 물어! 루이, 루이도 물어! 야, 루시야! 너가 오면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얘가 조그만한 놈이 식탐이 대단해요. 그렇고요. 아 맞다. 고컬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다 차고 있어요. 구매가 꾸준히 나갔는데도 감당이 안 되네. 얘네들이 번식력이 최고입니다. 이런 만다른들은 이제 80이에요. 수컷들. 이 친구가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이런 더블레 트램퍼 쪽은 10만원. 아, 여긴 블라만다린이고요. 블랙블러드. 블랙블러드는 20만원. 친구 만다린 좋죠. 80입니다. 이런 블라도 지금 매장 오시면 제가 50에서 80에 보내요. 이런 애들도. 한번 오세요. 블라는 진짜 넘쳐나요, 넘쳐나. 블라 고정력이 진짜 제게 좋은 것 같아요. 슈텐벨 10만원 이런 애들 다 수컷 안고 다 있어요. 이런 애들 올라 50에서 80, 50, 80컬이 다 이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여기도 여긴 블라만다리 쪽. 여기 얘는 발색이 지금 안 잡힐 거예요 친구. 이런 애들 탈기 올때 됐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스파 타입 좋아해요. 올라간다는 쪽에서. 안에 떨어지면 안 돼?
지금 불량한 달인. 지금 임팩 이런 애들 10만원, 20만원 사이에요, 여러분들. 배고플 거예요, 짜식들. 귀뚜라미가 지금 오고 있어서. 네, 가격표 보시면 돼요, 참고하시고. 블랙플러드 만다린 120입니다, 이 친구. 이쁘죠? 뭐 이래저래 포장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딱 퀄리티만 보시고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포장해서 팔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퀄리티만 딱 보세요. 이런 게 80에서 120 합니다. 만다린 쪽. 네, 요게 진짜 발색이라고 보면 되고, 네, 요 정도. 요런 게 이제 다크만다리 120 정도. 요런 애들은 이제 제가 지금 80에 써놨네요. 80은 싼데? 여하튼요. 네, 진짜 장난 아니고 양산이 돼요, 이제. 이게 블라만다리 숯이에요, 여러분들. 얘는 파는 애는 아니에요. 우리 이제 쉬고 있는 블랙블러 수컷들. 박람회 때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블랙, 복사 붙여넣기 같죠? 얘가 근데 시초. 완전 1세대? 얘가 3세대 정도 돼요. 블랙블러드 이런 애들 80. 이런 애들로 깔끔하게 만다린이랑 붙이잖아요. 진짜 나와요, 이런 애들. 진짜 나와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정말 좋은 재료고요. 요런 정도가 120 만다린. 이게 멜라오피 그냥 중이고요. 여기도. 아, 이 친구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네. 제인지 블랙블러드 굉장히 이쁜 친구예요. 80만원. 여기는 뭐 무난한 쨍한 타입. 제가 확실히 느끼지만 박람회 쨍한 타입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다크한 타입 좋아하는 분 계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부터 있는데 블라 스컷들 이런거부터 있는데 블라가 주기적으로 스컷이 떠요, 여러분들. 안 퍼도 돼요. 그런데 지금 한 120, 150이면 되겠다. 네, 그러네. 좀 비싸게 써놓긴 했네요, 제가. 불러간다, 그냥 80. 신기한 타입이에요. 스트라이프 죽여져 있고, 어떻게 쳐도 모르겠어. 불라, 50. 아, 내가 봐도 싸긴 싼데, 그래도 저 빨리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 불라 필요하신 분들 한번 오세요. 제가 힘들어서. 네, 왜 지서루시야? 네, 여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연락업기 이런 애들 그냥 30. WI 텐저린 이런 애들 5만원, 10만원. 이런 애들 그냥 보기 힘든 타입이죠. 스노우 차콜 10만원. 머피? 이런 애 10만원. 갤럭시는 뭐 항상 10만원이고요. 여러분들 브리딩 관심 있으시면 한번 오세요, 여러분들. 내게는 가격이 저는 조금은 낮아져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고정률이 너무 좋아서. 물론 제 레게 한정일 수도 있지만 수수머피 이런 애들 80. 불러 같아요, 진짜. 수차콜 50. 이런 애 그냥, 얘네는 스토어 시크로스 된 애들이고요. 10만원 다. 블랙블러드 50. 확실히, 여기, 요, 고화질로 찍으니까 괜찮네. 얘는 블랙블러드가 아닌데? 아, 맞구나. 이, 가끔 블랙블러드에서 블러만다를 섞은 애들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50. 더블레벨 20. 차콜 갤럭시 15만원. 그걸 좀 이쁜 애들 20만원. 시템비는 항상 10만원이고요. 원다리는 60. 스노멜라우피 가격이 없지만 10만원 할게요.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지금 올라온 애들이고 이런 애들이 진짜 계속 있어요. 계속 계속 나와서 여러분 찐빵이야 얘들아. 쪄지고 있네. 왜 안 더워? 아빠 걱정돼. 그 전화상 그거 있을 수도 있잖아. 너 더워. 더운데 왜 그러고 있냐고. 올라오라고. 이... 올라오라고. 앉아. 앉아. 왜 이거야. 더워, 더워. 덥다니까. 왜 누워있냐고. 이불에 누우라고. 밥은 또 여따 왔다는 거야. 저기 또 엄마 없고야. 아유, 자식들. 네, 또 이 아직 밥 먹으려 하네요, 또. 덥긴 덥지. 근데 얘네들이 더운 데를 좋아해서요, 여러분들. 여튼 그렇구요. 제 레게 퀄리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딱 좋은 시기에요. 이 시기를 지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이제
네, 브리딩 수입하거나 이제 일본으로 보내거나 이제 뭐 다른 곳으로 보내거든요. 제가 스페인 쪽에서 문의가 많이 와요. 솔직히 답변을 제가 안 해줘요 요즘에. 근데 뭐 필요하면은 뺄 수는 있거든요 지금. 근데 웬만하면 국내에 보내고 싶어서 그렇고요. 불나솥 이쁜 애 하나 있거든요. 300짜리 세탁했을걸. 친구 오시면 300이지만 어떻게 잘 해드릴게요. 한번 오세요. 아, 우리 땅땅이 보러 가야겠다. 제가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안 데려올라 했거든요. 제가 걔를 한 5번 보러 간 것 같아요. 우리 땅땅이 피코사이한테 쫄라가지고 막 할인받고 해서 데려오긴 했는데 땅땅이 너무 이뻐요. 땅땅아, 얘 겁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 사이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확대되나? 진짜 이쁘거든요 땅땅아. 얘가 뭐 한 1m, 1.5m, 150kg까지 자란다니까. 알다브란 뭐 시설 등록도 아니고 그냥 사이트에서 2급 정도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키우는데. 아, 너무 이쁘다. 땅땅이 덕에 이제 넓은 사육장으로 나오게 되는 우리 레오파드고요. 이 T5 등 다 큰 UVB 해가지고 아주 먹스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땅땅이. 여러분들 매장 많이 놀러와주세요. 진짜 피곤해가지고 요즘 영상을 못 올렸는데 혼자 하니까 이 가격도 낮출 수 있고 좋은 것 같긴 해요. 인건비가 저 혼자니까 그냥 이렇게 팔아도 제가 남아 돌아요 솔직히. 이건 좀 그렇다. 남아 돌진 않고 이제 땅땅이 정도 살 돈은 됩니다. 네, 땅땅이 제 한 쌍 맞추려고 하거든요. 땅땅이 너무 이뻐서 땅땅이 맞출 돈 정도는 벌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그래서 한번 놀러와 주시면 되고요. 또 저러고 있네. 얼마나 따뜻하면 저러고 있는 거지? 네, 한번 놀러와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비어디들도 진짜 싸요 여러분들. 데려가 주세요. 얘네 못 보내면 저 방법이 없습니다. 도매로 싸게 보내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소매가로 좀 저렴하게 보내보다가 안 되면 보내야죠 뭐.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요 렉사가 차고 있는 게 지금 시한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기에 저를 잘 이용하시면 꽤나 괜찮은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이미 뭐 사실 박람회 때 많이 뽑아 가셨어요. 제 손님들이 다 이미 뽑아 가셔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애들 많이 없지만 하여튼 베이비 때 다 가져가 버리시니까 할 말이 없네. 하여튼 우리 루이루 씨를 보면서 똥뽀똥 다음에 또 봐요.